전남 나주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. 전남 나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7일 나주시 다도면의 한 조립식 주택에서 불길이 일었고, 다음 달 8일에는 금천면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불에 탔습니다. 또 9일 새벽 12시 20분경에는 노원면의 한 정미소가 화재로 전소돼 소방서 추산 약 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